슈퍼맨이 돌아왔다 320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날씨가 좋은 날 처음으로 찾아간 집은 어딜까요? 야하, 이거 못 보던 집인데. 어? 인형들 보니까 아기가 좀 어린 것 같은데. 어머, 원석을? 어우, 웬일이야. 어, 아버님이 외국 분인가? 교수님인가? 어? 아이고, 맞네. 확실하네, 이거는. 이건 뭐, 노 워크 애프터 파이브. 오케이. 이건 교수님 맞아요. 어머나. 엄마, 아빠가 외국이 아닌 해외파인데. 어? 어, 아니, 어? 아닌데? 한국 아닌데? 어머나. 누구야? 아직도 꿈나라 중이네. 아, 저 주먹 어떡할 거. 어머나, 부위. 어머나. 손도 알파벳이 나와요. 난리 나네. 아, 또 있어, 또 있어. 오, 이게 또 있다. 오, 이 첫째는 훈훈한데? 어, 엄마, 아빠가. 어, 잠깐만. 누구야, 누구? 왜? 아, 지금은 김인석 씨. 잘 잤네, 그래도. 아, 영어책이 엄마 거예요. 잤어. 안녕하세요. 5살 태양이, 그리고 6개월 태산이 아빠 김인석. 엄마 안젤라 박입니다. 아, 벌써 20년 차 개그맨이세요. 유독 저 짠내라는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제가 최근에 저 미스터트롯 나와가지고 와, 대단한 실력이었어요. 아니, 그걸 몰랐어요. 2014년 첫눈에 반한 아내와 연애 5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지금은 어엿한 두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깰라 그래, 지금. 아, 진짜? 커피 마실래? 때는 믹스로 가야지. 아, 다 깨요, 다 깨요. 아, 참. 아, 이제 와서 막아봐도 소용 없어요. 깨면 책임져. 아이고. 아이고, 또 그만. 커피 완성했어요. 성공. Thank you. 일부러 이 컵걸음 마시고. 늘 잊지 말라고. Yes, yes. 깼다. 마시기도 전에 깼. 나 지금 한 입도 못 마셨거든. 근데 아이들 깨기 전에 저 카페인 정말 필요해요. 그럼요, 꿀 마시죠. 커피 한 잔 딱 마실라 그래. 아이고, 일어났구나. 엄마 두고 가셨어. 어? 봄봄아, 예전에 왔잖아. 아! 아, 태양이. 어머나. 아니, 2년 전이었죠? 태양이 3살 때 쌍둥이 영화촌에 놀러 갔었어요. 맞아요. 3배도 할 줄 모르던 꼬꼬마 태양이가 어느새 부쩍 따라 5살 듬직한 형아가 되었어요. 뭐야? 에? 5살이라고요? 잠깐만, 그냥. 잠깐만. 여기보다 큰데? 태양아. 어머나, 왜 모델 느낌이야? 와. 아이고. 얼굴은 엄마 닮고, 이 팔다리 길이는 아빠 닮고. 오. Did you have sweet dreams? 네. 어? 혼자서?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맞네요, 이 모습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되게 형아 같은데. 어디가? 어디가? 웬 장난감 집들이 우리 집에? 되게 당황 안 한다. 이거 다 처음 보는 모습들 아니야? 와, 아, 신기하고 어색할 텐데. 죽어도 안 놀라. 저기도 막 카메라 있고 낯설 텐데. 즐기는데요? 아, 귀여워.
사과까지 따는다고요? 독립적으로 혼자 잘하네. 어머, 웬일이야? 손바닥도 저렇게 꼼꼼하게 비벼 닦는 거 봐요. 엔지오카. 엄미야. 엔지오카. 엄미야. 생일 축하 노래를 두 번 부를 동안 손 씻으면 그 시간이 딱 맞는 거구나. 엔지오카. 그 알지? 제일 좋아 그날 제일 좋아하는 부모를 먼저 넣었던 거. 사랑하는 엄마의. 아, 정말. 근데 날 별로 안 좋아. 사랑하는 아빠의. 아, 정말? 아, 웃기다. 그럼 오늘은 과연? 사랑하는 누구 생일? 모두의. 사랑하는 모두의. 아, 어이, 방송을 안 해. 어이구. 잘 키웠어. 다 키웠네. 쟨 딸만 나면 되겠네. 너무 늙었어. 셋은 힘들 것 같아. 어머님이 저기면 저랑 비슷하구나. 셋을 나면 지금처럼 막 정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키우지. 어머나, 키워야지. 실제 마인드가 확실히 있으시네. 그렇게 안 그래서, 돼. 그래서 지금 태양처럼 막 지금 뭐 다 해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아우, 나 알러지 날라 그랬다. 진짜 알러지. 진짜 이게 또 알러지. 아, 저 엄마가 진짜 제일 잘하죠. 태양아, 다시 썼어? 부은 거 봐. 와봐. Parker, what do you want for breakfast? 어? Do you want to help mommy make pancakes? 어, 지금 막 토익 리스닝 듣는 okay, 것 같아요, 지금. Need? We need pancake mix. 믹싱믹싱 하는 건 내가 할게. Can you, okay. You want me to get it out for you? 네. Okay. You're gonna mix the pancake? Yeah. 나 지금 팬케이크만 알아들었어. Are you sure? Yeah. Really? You know how? Yeah. Okay. 아, 부럽다. 나도 도영이한테 저렇게 해주고 싶어요. Can you do a good job, please? All over here, scrape from the side. Good job. Scrape it down. 그렇지. 내가 한 번만 닦아놓을게. 지금 태양이가 많이 같이 해본 것 같아요. 맞아, 둘째. 아이고. 아우, 귀여워. 어떡해. 아, 이불이 무거워. 머리가 무거워. 아, 답답해. 맘대로 안 돼. 아. 아, 요즘 이렇게 배냇머리 빠질 시기거든요. 아, 생머리 간지러운 거구나. 아, 못 살아. 귀여워. 아, 어떡해. 아, 깼어. 태생아. 태생 깼어. 태생 깼어. 에, 엄마 보니까 더 울어. 어머, 이렇게 조심해. 생후 6개월 차 태산이는 아직 작고 어리지만 눈빛만큼은 회장님의 품격을 지닌 아가예요. 중요한데? 아, 이름도 너무 멋져요, 태산이. 야, 저 젖병을 턱으로 눌러주는 스킬. 와, 저거 이건 쉽지 정말... 않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셋째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먹자. 등 올라타, 엄마 등에. 결혼하고 8년 동안 집에서 팬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침부터 어머나. 왜요, 골뱅이 무침 해주시잖아요. 아, 여기 아침도 아메리카노 스타일. 아유, 시금치까지 잘 먹고. Parker, is it yummy? You made it. Good job. 갑자기요? 김인석 씨가 명곡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나. 소리가 좋아하네. 귀여워? 오. 너무 예쁘다, 태선이. 네. Yeah. Yeah. 아, 귀여워. 저 웃는 것 좀 봐. 아,
어, 이빨 두 개도 진짜 잘 먹네. 나 What about the red circle fruit that you can make ketchup out of? Tomato. Parker, what is the long fruit that's yellow and monkeys eat it? Banana. 한국말로? That's right. Banana. 영어로? 어, 나도 가슴 부르고 싶다. 어, 영어로 banana, 한국어로 banana. 어, 멋있네요. 이제 우리 준비해야 돼. 좀 있으면 엄청 동생, 예뻐. 동생이 올 거야. 엄청 동생이 예뻐, 온다고? 동생 올 거야. 준비해. 잠시 후! 너무 예쁘다. 행복합니다. 다야야야. 저 뒤에서 지켜보는 거 뭐야? 뚜껑댕댕 좋아해. 미니 뚜껑댕. 근데도 미니 뚜껑댕. 또 미니 뚜껑댕. 오고 제가 조사 미니 뚜껑댕. 미니 뚜껑댕. 뒤바뀐 불에서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책으로 어디 있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빈 상자 하나가 동동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저 별을 보면서 집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아기 양은 신기해졌어요. 아기 양의 집을 찾고 될 때가 온 거예요. 철박 철박 매. 태산이는 눈빛으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착각. 오, 대목 풀어. 지금 나가고 싶은데. 언니, 곧 걷겠어요. 아니, 무슨 로봇 청소기처럼 여기저기 다 다니네. 그러면 새 장화를 신고 신나게 물 웅덩이를 걸어 다니고 싶었거든요. 자. 오, 땀 흘리는 거 봐. 땀 왜 이렇게 흘려, 너? 아이고. 아니 보행기가 몰라. 저렇게 힘든 오, 거였어? 아, 운동을 제대로 했어 아침에. 보고 보행기로 좀 걷고 머리가 다져졌어 머리가. 아 귀여워. 그렇죠 태산이한텐 엄청난 양이죠. You wanna exercise with mommy and daddy? Yes. 자. 아, 운동. 태산이 야, 어, 온가족이 운동하네요. 자 태양아 운동해야지 그치? 아내분이 머술대회 나가 입상할 정도로 소문난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 영향으로 인석 씨도 몸짱으로 거듭나 화제가 됐었죠? 난 안 해도 되는데. 난 안 해도 되는데. 제일 해야 되는데. 아, 이제 그 아까 그 몸은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갔어요, 갔어요. 아, 갔구나. 자, 이제 복근. 복근. 자, 발목을 잡고. 오케이. 아하, 밑에. 저기. 아, 집었어. 그게 중요한가요? 아, 집었어. 어, 부담스럽다, 이거. 거길 보지 마, 저길 봐. 아, 진짜? 아, 운동 한번 시작하기 어렵네요. 자, 언제 시작하는 거야, 운동? 자, 아빠 발목을 잡고, 잡고, 엄마가 다리 올리면 아빠가 미는 거야. 와, 오, 이거 쉽지 않은데. 다시 올려야 돼. 그렇지! 아니 그리고 지금 태산이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 빨리 몸 만들어서 셋째 계획하시는 것 같아. 아예. 너무 무겁다. 와. 와 잘한다 그래도. 열다섯. 안고 열다섯. 오 마이 갓. 액션 영화 여주인공 같아요. 아니 뭐 어디 헐리우드 이런 거 나오시려나? 엄마는 할 수 있다. 엄마는 할 수 있다. 엄마가 제일 꼴등이야 태양아. 진짜? 오 포즈까지. 아, 애교를 또 부릴 땐 부리네요. 어, 목 보여주기. 와, 그렇지. 아유. 아, 목이 있었네. 그렇지, 목이 있네. 아, 되게 자수성가한 회장님 같아요, 진짜. 일찍 성공하신 회장님 같아. 완전 회장님 미소까지. 나 전화하지 마. 그때 전화하지 마.
전화번호 몇 시간 또 이럴 때는 쿨하게 떠나야 돼요. 오빠 화이팅! 할 수 있어? 네. 뭐 아이들도 뭐 큰 미련이 없네요. 아메리칸 스타일. 이제 잼잼이 올 거거든? 삼촌도 오고? 일로 와, 빈태야, 일로 와. 아, 그럼 회장님 저 포즈 나왔어, 첫 깨기. 자, 이거 말 잘 듣나?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스테이크. 또 어디 가시나요? 아, 예쁘다, 예뻐. 아, 지금 약간 이게 삐쳤어요. 내가 이렇게 웃어줬는데. 지금 눈빛으로 혼내는 것 같아. 아니, 6개월 아기인데 그 포스가 있어요. 종일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지금 알은 품고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지금 알은 품고 있고. 봄날이에요. 계속 카메라 감독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찍으래요. 끊임없이 찍으라고 지금 계속 사인 보내는 거예요. 아유 귀여워라. 지도 못했지만 암탉이 얼굴 어? 암탉이 얼굴 어? 왔어. 어 누가 왔다. 왔어. 잼잼이 왔어. 잼잼이 왔다. 잼잼이. 잼잼이 왔다. 잼잼이. 와 버섯걸로 뛰어나가요. 안녕. 좀 기다려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빠! 아빠! 뭐라? 어머, 두 분이 엄청 친한 것 같은데? 이제 왔어요. 어, 잼수가. 잼수기? 아빠가 전화하고 처음 왔잖아. 저희 라디오를 또 게스트로 1년 이상 같이 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너무 친해지고 하다가 아이 얘기를 하고 또 아빠로서의 고된 삶 같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본 적이 없어요. 애기들끼리 또 친구도 되지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 아이들끼리는 지금 첫 만남이구나.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또래여가지고 너무 잘 놀 것 같아요. 태영이도 안녕. 잼잼한테 알려줘. 손 닦는 거 알려줘. 그럴까 우리? 어머나, 아 그렇지. 처음에 안 해주세요, 생일 축하. 했죠. 비누 할 때? 비누 닦을 때랑 비누 할 때 그때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살아가는 모두의 생일 축하합니다. 됐다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다양한. 어머나 벌써? 벌써? 태양이가 벌써 우리 오빠가 된다. 벌써? 아 아빠가 또 갑자기 신기가 불편해지겠는데요. 아니, 뭐, 꼭 태양이 아니어도 아니 뭐 꼭 태양이 아니어도 맞죠? 아 부끄러워. 나나나나나나나나. 태양이 동생 얘는 태산이야. 잼잼 안녕. 태산이. 태산. 이목구비가 굉장히 또렷하네. 그래요? 회장님인데. 손 악수해봐. 손 진짜 조그마다? 귀여워? 귀여워? 태산이 발 볼래? 아, 또 저때 발 예쁘죠. 정말. 발 요만하지. 만두 같지, 발이. 만두 같지. 이게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하지. 사실 말랑말랑해? 아직 애기가? 뼈가 안 쪘어. 그래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거야. 우리는 딱딱해. 그리고 얘는 안 말랑하고. 어, 말 너무 우리는 딱딱해. 저지. 어머머머. 귀여만. 시작이 좋아요. 김진애. 재밌는 거. 다 앉아봐. 다들. 다들 앉아봐. 너희들 심심하지? 그렇죠. 심심이라는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을 노력형 개그맨이 아니죠. 어머머. 어 시작한다. 쉬었다. 아, 지금 뭐 하려고 했는데 쉬했대. 쉬했다고. 개그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김인석 씨, 여기서도 타이밍이 안 맞아요? 아유 정말. 자 봐봐. 어떻게? 다시 한번 삼촌님 보여주세요. 자 봐봐. 서프라이즈 마술이잖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좋아한다.
아무 실패가 있어도 좋아하네. 아, 노래 시청 개그네. 정재미랑 같이 가. 둘이. 아, 보기 좋다. 그래도 아빠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풀어졌어요. 네. 좋아하지. 지금 제가 인터넷 하다가 뭘 참 많이 준비해놨네요. 재밌겠다. 이거 애들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잼잼이 오면 요거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잘 있어. 아,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완전 있어요. 어. 잼잼이 잘 봐주고 있어? 어, 같이 놀고 있어? 아 근데 덕분에 아이들 둘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미니 뚜껑댁. 어. 어. 근데도 미니 대꾼대. 그래 그래 그래. 아유 잼잼이도 미니 특공대 사랑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아, 뭔가 지금 공통점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같아요. 알아? 알지. 슈퍼 공유 파워. 대창 가나요? 미니 특공대. 아이고. 내가 할게. 슈퍼. 내가 할게. 또 미니 특공대. 뭐라 그랬는데요? 잘 봐. 슈퍼 공유 파워. 미니 특공대. 그렇지. 지금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약간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그만하자 이제. 아, 더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신비가 가득한 나라 모두가 꿈꾸는 그곳. 뭐 또? 여기는 에디랜드. 신부님이 많이 하셨는데 이거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에디랜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둘 다 애비들이거든요. 아, 저도요? 예, 예, 예. 뭐 그런 게 없잖아. 그 막 놀이기구나 이런 게 없잖아. 아, 회전목마가 있구나. 요거를 들어야 돼요. 아, 아빠가 직접 놀이기구가 되는 거예요? 깜짝아. 깜짝아, 잠재. 언제 올라가세요? 내가 다음에 올라가. 아, 이거 이게 스포츠지? 이게 뭘. 회전은 어떻게 해요? 걸어야죠. 아, 모든 게 시동이에요. 회전에 올라가죠. 아, 진동이 좋대. 즐거워요? 소리 질러요. 아, 경험은 약간 아이들이 그냥 노력이 가장해서 타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지쳤는데, 아빠?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네! 와! 근데 이게 무게 때문에, 무게가 있어요. 예, 예, 예. 들어, 들어. 근데 이거는 의자로 들어. 들어주면 됐으니까. 의자로 들어.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데? 조심하세요. 미미 특공대 해.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자, 여기 타세요. 자, 갑니다. 어, 다음 뭐예요? 이건 뭐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다다다다다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갔어. 꼭대기에 올라갔어. 내려간다.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좋아. 기발하긴 하네요. 이거 어느 거 찾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게 히트 예감인데요? 에비랜드? 아, 좋아한다. 아, 놀이동산. 맞아. 놀이동산 가면 또 추러스 꼭 먹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어때? 오,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가루가 많이 썰어졌겠다. 맛있지? 진짜 좋다. 계산도 안 해도 되죠? 아니, 아니요. 저거 계산해야 돼요. 엄마요. 또 아는 사이고 하니까. 얼마 정도로? 어? 대당 6천 원. 아는 사이가 대당 6천 원을 받는다고요? 아이고, 녹네, 녹아. 감사합니다. 김인석 씨, 잼잼이 매력 빠지고 나면 이제 셋째 갑니다. 뭐래는 거야, 얘 둘이? 둘이는 알아듣는 거야? 가. 어?
저게 대화가 된다고? 물만이 알아듣는 언어야? 아이고 지금 둘이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놀이동산에는 동물 있는데 왜 여기는 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동물이 준비되어 있긴 해요. 그래요? 에비랜드인데. 그래 맞아. 놀이동산의 꽃은 사실 사파리예요. 우와. 이야. 이야. 점프. 점점 놀랐어. 눈 커지고. 난 팬더다. 아, 젠장이 무서워, 젠장이 무서워. 소름났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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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빨간색으로 칠했어? 호랑이가 비행기 태워줄게. 호랑이가 비행기 태워줄게. 아 비행기. 아니 진짜 근데 노력은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야. 팬더다. 저희 에비랜드의 마지막 공주님 나오십니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와 퍼레이드까지 뭔가 신비가 완벽하네요. 에비랜드 날씨가 좋으면 또 찾아와.